이래도 침 뱉을 거야? 너무나 쓰잖아. 침 맞아? 진짜 침 냄새나. 넌 나의 알파카. 오늘 여기는 홍천인데 제가 왜 오늘 여기까지 내려왔냐면 오늘 굉장히 특별한 미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혼자 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누가 누구가? 누구게 누구게? 짜잔! 안녕하세요. 그 앞에 뭐예요? 그거? 뭐야? 앞에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미션은 바로 악어 입에 사람 머리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나? 와우. 라고 들었는데 오늘 미션이 악어 머리에 사람 머리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나? 악어 입에? 네, 악어 입에. 엥? 모르셨어요? 제가 직통모랑 좀 다르긴 하거든요? 알파카! 알파카! 하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 아, 오늘요? 오늘 악어 입에 제 머리 들어갈 자신 있나요? 그래서 오늘 살짝 그 머리 작은 친구를 해서 좀 당황스럽게 나도 떨고.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자신 아니 아니 아니. 죄송해요. 하라고요. 잠깐 사실 거짓말이에요. 아 그냥, 진짜 속았다니까요. 오늘 만나볼 동물은 바로 알파카입니다. 알파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저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김에 알파카 침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 자세가 돼 있네요. 저요. 저는 오늘 최대한 머리를 비우고 왔습니다. 항상 비우지 않나요? 그러면 저희 이제 어디서 알파카를 보면 될까요? 이리 와요? 어, 그러면 온다고요? 한번 불러봐요, 우리. 지금? 응.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와! 오! 오! 야, 저! 뭐야? 오! 오! 잠깐만, 이리가 그만해봐요. 우리가! 우리가! 오라? 오라? 너무 많은데? 아, 잠깐만. 어머! 어머! 들어가! 어머! 들어가! 어머! 탐정님, 왜 이렇게 겁이 많아요? 우와, 나 알파카 처음 봐. 일단 그런 거. 얘네 우리한테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 그러게. 어? 어떻게 관심이 나지? 나 오늘 못 자겠어. 네, 오늘의 의뢰가 뭔가요? 아... 유리 씨! 잘할 자신 있나요? 저는 오늘 유리... 저는 오늘 유리 치마 입고 와가지고 또 유리가 웃는 상이에요. 유리가 대표해서 그치죠. 언니가 불러서 왔는데 저는 울상이에요. 탐정 자극 박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은데 저는 울상이 웃을 거 없어요. 후대면 되겠다. 울상이랑 웃는 상 어느 쪽에 치마 뱉을까? 여기 비교하면 되겠네. 아, 어디 자꾸 빠져나가네. 근데 안전하긴 하겠다, 얼굴에.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친해져가지고 알파카들이 침 뱉기 싫어하는데 자꾸 침 뱉으려고 막 유도하려고 하시고 막 계속 뱉을 때까지 할게요. 이러면 저 진짜 용도 못 해요. 이거 약속하셔야 돼요. 근데 왜냐면 근데 맞잖아요. 애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저희 그럼 알파카를 만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원, 앤, 투, 넘. 가자! 오늘은 알파카의 밀착 시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만만한 준비를 해왔어요. 진짜요? 네. 만만한 준비를 해왔나요? 만만한 준비, 이게 무슨 말이죠? 언니는 진짜 변한 게 없네요. 제 선생님 약간 뒷모습 신상치 않으신데. 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네, 유치원 같은 느낌이에요. 올해 태어난 아이들 좀 모아놨고요. 나랑 눈싸움 할래? 귀여워. 침 뱉으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지? 누나한테 침 뱉는 거 아니다. 아이고 이뻐라. 그랬죠? 개체별로 다 이름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레오랑 규리랑 하니, 눈이 좀 다른 아이가 있을 거예요. 아직 이름을 못 지어줘서. 아 진짜? 네, 오늘 오신 김에 탐정으로서. 아 네. 이름 작년까지. 그쵸? 저희다. 어머 진짜 예쁘다. 이 친구 오. 우리가 그럼 작년 선수 살짝 보여주자고. 지금 떠오르는 건
약간 열심히 살라라는 의미에서 알바몬. 혹시 사육사님? 네. 이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순하고 착해가지고 맞죠? 네. 침을 전혀 뱉질 않을 것 같거든요? 그쵸. 얘네들은 아직 아기여서 자기 성격이 다 안 드러난 친구들이어서. 아 진짜요? 소싯적에 좀 침 좀 뱉던 아이들이 저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또 알파카는 어떻게 침을 뱉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그래. 알파카를 관찰하랬더니 알파카가 되셨군요. 네. 오 훌륭합니다. 박투! 밥 좀 주세요. 자 그냥은 관찰이 안 될 테니까 많이 가시면 깨물지마! 내 마누라 깨물지마! 내 마누라 깨물지마! 저희 결혼할 거거든요. 맞아요. 네. 저기 보이시죠? 똥이. 엄청 지금 사실 얘네들 여기 잠자는 공간이에요. 이거. 어 근데 이렇게 똥이 많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치워야죠. 얘네 원래 여기서 이렇게 똥 있는 데서 잠도 자고 이렇게 했나요? 아, 그렇진 않아요. 항상 똥은 싸는 곳에다만 싸요. 그러네. 여기만 똥이 네. 모여있네. 치워주시면서 알파카들 좀 관찰하시면서 네. 침을 뱉는지 궁금증을 해결해주세요. 네. 자기가 싼 똥을 잘 치우자. 그럼 저희가 이걸 다 치우면 뭔가 있나요? 저희한테? 제가 새끼 한 마리를 선물로 드릴게요. 진짜요? 아, 진짜로요. 에이. 어떤 새끼를? 어떤 새끼라고? 아니, 아마 치우는 와중에도 계속 싸고 있을 겁니다, 저렇게. 아이고. 막 싸고 있는데. 야, 오줌. 알파카를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치워도 치워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엄마!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 야, 똥 들어간다!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아, 똥이 너무 동글동글해. 코코볼이라고 생각하자. 코코볼 한 개인가? 코코볼. 코코볼 한 개인가? 코코볼 두 개인가? 코코볼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무거워. 아, 옆으로 가. 그래야지 똥을.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 어제 똥물었어. 엄마. 와, 똥 진짜 많이 묻었네. 사이좋게 천천히 먹자. 우리가 어제 똥도 치워주고 했으니까 진짜 침 뱉고 이러는 거야. 진짜 아니야. 이거 아니지? 잘못 들은 거지, 그치? 이를테면 잠깐만요! 자, 너 일로 와라, 너 침 맞는 데야. 질까? 저 방금 침 맞아? 집중! 자, 다들 집중! 자! 어머! 제대로 맞았어! 언니, 이거 잠깐만! 언니, 나 침 맞았어요, 언니! 제대로 맞으셨는데 침 냄새 되게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죠. 한번 맡아볼까요? 자. 진짜 침 냄새 나요. 맡아봐요, 언니. 맡지도 않아. 거기서 안 나요. 좀 가까이서 해야 돼. 난 맡았어. 뭘 오기예요, 오. 난 맡았다니까. 아니, 저 좀 더 가까이서 맡아야 돼. 그 진가가. 제가 똥이랑 오줌을 치워드렸는데 침을 뱉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가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왔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가 똥이랑 오줌을 치워드렸는데 동물 탄정. 그래도 나는 안 뱉을 것 같아. 나는 뱉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 재채기야, 재채기. 그래도 우리 이거 했으니까 방금보다 좀 덜 무섭지 않나요? 그치, 덜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우린 참지 않지. 얘들아, 밥 먹자. 이래도 침 뱉을 거야? 뱉을 거니, 뱉을 거니. 얘들아. 자기가 뱉고 싶으면 그냥 뱉는 것 같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그렇죠. 네, 낙타과 애들이어서 되새김질을 안에서 끌어오르는 침을 뱉습니다. 네. 이야, 제일 침을 많이 맞으신 것 같은데 침을 뿌리기 전에 특성을 좀 파악한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고 뱉더라고요. 뭐지 이거? 우와. 근데 이거 알파카가 아닌데 알파카도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구나. 그치. 노래를
어디서 부를까? 우리 과연. 그러니까. 잠깐만. 긴장된다. 이게 진정한 생라이브 아니에요? 그렇지. 동물마저 우리의 그런 걸 반응한다면 우리 진정한 가수라고 볼 수 있지. 아, 우리 데뷔 때처럼 초심 잃지 말자. 언니 저 초심 잃은 적 없어요. 저요? 아, 이제 시작이래. 좀 긴장된다. 그러니까 올까? 열심히 하자. 네. 와주시면 좋겠어요. 세연이 스탠바이. 노래 주세요. 저희 무대 보려고 지금 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친근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친구들 진짜 너무 매력있고 좋은 친구들이니까 알파카 친구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요.